오늘 쿠릴라 한번 해보려고요. 쿠릴라는 사실 아일라의 이제 제일 라이트한 위스키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것도 없고 아주 나쁜 것도 없고 대충 어느 정도 평균은 하는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뭐 그런 증류소 중에 하나죠. 내 기준에는 비싼 게 없고 쌌어. 옛날에 20원에 이런 거 되게 쌌잖아. 쿠릴라 그 싼 맛에 먹었지 찾아서 먹은 거는 한 번도 없는 거. 이제 위스키 업계 중에서 벌크 캐스크들 막 그 거래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벌크 캐스크 리스트 중에서 옛날에 쿠릴라 항상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만큼 그 독병에서 많이 샀고 독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쿠릴라는 실제로 오피셜로 이렇게 나온 거는 한 1,200여 병밖에 안 되고 거의 한 4천여 병이 이 독병이에요. 아마 독병으로 또는 벌크로 지금 리스트에서 사라졌다는데 그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앞으로 진짜 쿠릴라가 더 이상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특히 또 이게 얘네가 라가블린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소속사고 디아지오. 그리고 라가블린도 뭐 저 조니 워커 몰트로 킹 몰트로 좀 쓰였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피트는 뭐 탈리스커도 있지만 거의 쿠릴라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조니 워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쿠릴라에 대해서는 뭐 증류기가 워낙 높아서 라이트하고 활류가 되게 많이 되니까 라이트한 그런 원액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통발을 좀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뭐 라가블린하고 피트도 똑같은 포트헬렌 몰팅 쓰고 몰트도 그렇고 피트도 라가블린 거의 비슷한데 맛이 완전히 다른 건 증류기 차이. 뭐 이런 얘기들은 제 지난 주토피아 그 라가블린 영상에 이제 잘 있습니다. 뭐 쿠릴라 좋은 거는 꽤 있어요. 70년대 이전 거, 74년 이전 것들의 쿠릴라 옛날 독병 꽤 괜찮고요. 문인포트에서 최근에 나온 쿠릴라도 꽤 괜찮고. 근데 쿠릴라가 막 전설 이런 급은 없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바틀들이 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GM이나 제니스 쿠릴라 중에 GM69 켈틱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드월라이스에서 먹었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런 것들 몇 개 한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쿠릴라는 이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쿠릴라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쿠릴라 또 나름 괜찮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많이 돼서 한번 구해본 거예요. 요거는 도쿄 바쇼 2019년도 쿠릴라고요. 요거는 저기 엘릭서 겁니다. 엘릭서 아시죠? 위스키 익스체인지. 지금 페르도리카로 팔렸죠. 2021년인가.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요거는 쿠릴라 175주년에 24년 숙성 한정판입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은 그런 바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시음하는 오늘 쿠릴라 데이로 해보겠습니다. 바쇼 쿠릴라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2019년도 도쿄 바쇼고요. 엘릭서에서 낸 거예요. 엘릭서는 뭐 그 싱 형제가 하는 위스키 익스체인지의 독병 회사고 옛날엔 이름이 이제 그 스페셜티 드링스였다가 지금 이제 엘릭서 디스틸러스라고 바뀌었어요. 꽤 괜찮은 레이블을 시리즈로 굉장히 좋게 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참 잘 골라요. 이것도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39년 숙성이고요. 빈티지가 1979. 와. 1979 빈티지 39년 숙성. 그리고 캐스크 정보는 그냥 혹스에 들어가만 써 있습니다. 쉐리는 아닌 것 같고, 그지? 뭐 종이 접기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일본의 오리가미. 까보겠습니다. 자, 도쿄 바쇼 2019 기념 바틀이고요. 39년 숙성, 79년 빈티지 쿠릴라. 이거는 148병. 39년 숙성이니까 뭐 혹스에서 148병 나온 거 뭐 이해됩니다.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자. 이다. 향 죽인다 이거. 향 좋고요. 바닐라 뿜뿜. 피트도 진짜 멋있. 야, 이거 왜 이렇게 피트가 멋있게 잘 녹았지? 39년 숙성이니까 뭐 굉장히 부들부들 하겠지만 도수가 50.4도에 방어하고 병도 184병이니까 몇 병이니까 향은 뭐 쿠릴라의 이게 기본적인 그 버번 캐스크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바닐라 그리고 이거 약간 꿀도 좀 있고 그런 뭐 기본적인 구조감도 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두근두근. 내가 먹은 쿠릴라 중에 제일 맛있다. 아이 그러지 마. 얘도 있어. 왜 그래. 일단 도수감 많이 안 느껴지고요. 굉장히 39년 숙성이라고 하니 아니 우리가 먹은 쿠릴라 제일 오래된 거 아니야? 숙성 연수로는? 저 19년도 발매란 말이야. 되게 부드럽고
피니쉬도 뭐 아주 롱은 아니지만 적당히 있고 전형적인 아일라 버번케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그런 39년 숙성 느낌도 잘 안 나. 부들하지 않아요. 보통 39년이면 피트가 사실은 거의 뉘앙스만 있어야 되는데 피트가 꽤 살아있는 편입니다. 향에서도 그렇고 맛에서도 그렇고. 와, 프레쉬한 그런 과일 같은 맛도 꽤 있고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아니라 되게 좋은데? 아우, 되게 좋다, 이거. 버번 숙성, 이렇게 이제 오래된 거, 고숙성, 뭐한 20년 넘게 이제 숙성된 것 중에서 먹어보면, 사실 그 맛의 그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뱅 1966 같은 것도 무슨 수많은 맛들이 있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삐죽삐죽하지 않고 조화롭게 있으니까 맛있는 거잖아. 얘가 좀 그래. 얘는 향도 되게 좋고. 아, 향도 좋아. 근데 쿠릴라라는 거. 쿠릴라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은 많진 않아요. 몇 번 있었어. 나는 GM 거, 켈틱 그거 굉장히 맛있었거든.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확실히 오래 숙성된 건 맞네. 되게 드라마틱하고 센 그런 맛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블렁블렁하게 지나가. 블렁블렁하게. 이런 느낌 되게 오랜만입니다. 고숙성인데 피트 살아있고 느글느글하게 지나가는 그런 버번 숙성. 화려하진 않아. 그치? 화려하지 않은데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그 맛이 막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다. 조금 단순하다. 근데 그 단순하다는 게 존나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먹어봤던 정말 좋은 고숙성의 버번 캐스크들의 그 수많은 막 터지는 맛에 비해서는 단순하다는 뜻이고 생각보다 어쨌든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다양한 맛이 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굉장히 구조감이 안정적인 구조감이고 39년인데 피트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특징인 꽤 괜찮은 라이트하고 가벼운 프루티한 쿠릴라 스럼도 여전히 살아있고 근데 피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나는 미스틱이다. 어우, 뒷맛도 너무 좋아. 아까 미지노라고 쓴맛이 싹 사라졌어. 너는 타격감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 근데 얘는 타격감이 전혀 없어. 굉장히 부드러워해. 39년 숙성이잖아. 79년. 그러니까 온도수도 50도가 넘는데 야, 근데도 좋아. 최근 쿠릴라 중에서는 라메종드 위스키에 아티스트린가 뭐 그 시리즈로 해갖고 아, 꾸준히 나오고 있어.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가격이 또 나름 몰라. 지금은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갔을지는 몰라. 현재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간 나왔거든 그게. 거기서 나오는 쿠릴라가 꽤 괜찮은 게 몇 개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그걸 좋게 놓고 아 요새 나오는 꽤 괜찮은 최근 버전 중숙성 정도 쿠릴라였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고 얘도 그 반열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쿠릴라다. 쿠릴라 무시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